재료만 사용한다죠. 그래서 우리 맛에 딱 맞는다죠. 건강까지 생각한 샌드위치라죠. 내가 좋아하는 까르 스위치 스타일리시한 내 슈즈 애틋는 내 원피스 마리오에서 아빠가 쏜다.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라. 아름다운 이 해변을 더빛낸 더비치샵 너와 다른 비키니로 더 예쁘게 더비치샵 내 비키니 쇼핑은 더 특별한 더비치샵 디자이너의 특별한 비키니 비치어 쇼핑의 모든 것 검색창에 더비치샵. 지금 이 방송의 청취자분들 중 탈모 때문에 고민이라면 샴푸를 바꿔보세요. 천연 한방 다모의 테라피 샴푸요. 특허받은 귤껍질 진피 성분이 모근의 세포 활성을 촉진시켜서 탈모 방지는 물론 비듬까지 막아주거든요. FDA 식약청도 인정한 탈모 방지 효과. 인터넷에 다모의 테라피 샴푸. 얼굴 성형 더 큰 병은 없을까? 병원의 크기가 아닌 진심을 키웠습니다.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페이스 플러스 성형외과. 박정근 원장님의 특별한 노하우와 세심함이 전해져요. 아름다움의 조화를 추구하는 얼굴 성형 전문 페이스 플러스 성형외과. 정말 일반 라디오 광고비에 10분의 1이 맞나요? 심의가 없다고? 에이 설마. 에이 말도 안 돼요. 심의가 없다고요? 진짜가? 효과 분석까지 해준다고? 스마트폰에서도 광고가 나온다고요? 믿기지 않으시죠? 지금 고릴라 광고를 만나보세요. 네이버에 고릴라 광고를 치세요. 예뻐져라 예뻐져라 me and me yeah. 어려져라 어려져라 me and me huh. 오므리는 달라지는 내 모습 wow. 뷰티 성형은 me and me me and me uh-huh. me and me Queenie yeah. 결혼했다는 이유로 임신했다는 이유로 스타일을 포기하실 건가요? 헐렁한 티셔츠는 벗어라. S라인 워킹맘은 린트. 아이를 가진 당신은 린트 스타일. 지키세요 당신의 스타일. 여자의 스타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린트 린트 스타일. 안녕하세요. 최정이야. 자, 오늘 빅스타 스페셜 쇼. 그야말로 스타들의 전당이네요. 자, 우리 솔로 앨범 김현중 씨 브레이크다운 들으시고요. 이유진 씨가 현중 씨 노래 목소리 진짜 섹시해 하셨고요. 이주희 씨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주희 씨요? 예. 예쁜 현중 씨도 좋지만 약간은 터프한 현중 씨도 아주 좀 멋지네요. 아, 그래요? 해주셨어요. 자신이 이렇게 거울 볼 때 좀 네. 예쁘다고 느끼는 적도 있죠? 솔직히. 네, 솔직히 네. 없어요. 그럼요. 제가 예쁘다고 느끼지 않고 멋있다? 아니요, 아니요. 화장을 지우면 안 되겠구나. 무슨 생각을 하죠? 어쩌다 한마디 하는 게 재밌어요. 네. 김빛나 씨가? 네. 누나 팬이 뭐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요? 현중아. 현중아라고 불러주는 게. 현중아는 게 네. 좋아요? 네. 뭐, 저기요, 그럴 순 없잖아요. 아, 저기요도 많이 그렇죠? 네. 저기요, 이것보다 그냥 현중아 이름? 네. 그러면 친척 누나인 줄 알고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팬이 막, 저기요. 현중아. 아, 현중아, 이러면, 현중아. 보고, 이제, 친척 누나가 아니면은, 톤 덜고 다시, 뭐 팬이면 손 한번 흔들어 드리겠죠?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옛날에 백화점을 갔는데, 네. 오래됐죠? 뒤에서 누가, 화정이야. 네. 아유, 아니야. 화정이네, 뭐, 진짜 이랬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서면서, 친척인 줄 알고, 아,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막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앞에 성을,
떼니까 저는 친척분들인 줄 알았거든요. 어... 웃어주세요. 그런 일들이 있군요. 이현정 씨가 꺄 네. 멋지다 후광이 대단해요 하셨고 네. 정현옥 씨가 저도 그 짧은 머리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나혜수 씨가 오빠는 잘생겼는데 웃기기까지 해서 크크크 완벽남이에요. 어때요 본인의 유머? 글쎄요 저 별로 안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웃어주시니까 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 개그맨 분들이 이렇게 한마디 내뱉는데 그 부담감을 갖고 내뱉어야 되잖아요. 예, 예. 저는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생각 없이 살고 싶은 내 웃으니까 그 중에서 한 몇 개 다 걸리는 것 같아요. 10개 중 3개? 근데 그게 솔직한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현중 씨가 워낙 솔직해서 완솔남으로 등극했던데 네. 예. 완솔남 네. 완전 솔직한 남자 네. 김현중 씨의 그런 속마음을 좀 더 펼쳐보는 초특급 진실 Q&A로 가볼 거예요. 네. 워낙 솔직한 분이라 기대가 되는 게 많아요. 자, 어느 정도까지 편안하게 해주실지 네. 자 빨리 하시는 거예요. 네. 좋아요. 자 초특급 진실 Q&A. 자, 질문을 짧게 답하고 보충 설명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자, 시간 좋아요. 2월 14일 오늘은 키스데이. 가장 최근에 본 키스는 언제? 어... 이거는... 시간 지나갑니다. 어... 자, 여자친구에게 내가 직접 해줘본 요리는? 김치 볶음밥. 짐승남, 까도남, 꽃남 중에서 좋아하는 순서대로 드세요. 꽃남, 짐승남, 까도남. 연예인에게 대시하거나 대시 받은 적이 있다? 있다, 있다. 나는 생각보다 뒤끝이? 좀 있다. 요즘 내 눈에 가장 예뻐 보이는 걸그룹은? 애프터스쿨. 와, 내가 생각해도 나보다 멋진 남자 연예인 두 명만 되시오. 아, 배용준. 아, 그다음에 장동건. 깜짝이야. 아, 배용준, 장동건. 오, 진짜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네 개나 남아있는데 네. 시간은 지났지만 네? DJ 재량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아, 제가 말수가 너무 느려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1.5배는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릴 거예요. 좋아요. 네. 키스해서 너무 끌어서 생각을 네. 너무 한,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야, 생각을 한 건. 네, 네. 예. 있어요. 이게 거짓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거짓말 하면 안 되고 네. 그거 이따가 이제 천천히 우리가 예 네. 얘기해 볼게요. 자 네. 아무 때나 술 먹자고 전화해도 달려올 남녀 동료 두 명만 해보세요. 뭐 굳이 뭐 이분이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뭐 댄스 단장 이현상 단장님이 바로 올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신재광 신실장님 회사 키스트의 예. 신실장님이 신실장님 그리고 네. 여자는 솔직히 여자는 이제 정유리 코디네이터 실장님 정이유미 실장님이 뛰어올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럼 효리 누나는 만약에 전화하면 안 올까? 와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제가 안 그럴 것 같아요. 편하게 술자리를 못한 것 같아서. 아 그치 너무 네. 긴장되니까 네. 좋아요. 김현중이 추천하는 몸 만들기 비법? 몸 만들기 비법이요? 뭐 먹을 거 다 먹고 축구? 운동? 축구와 헬스와 그냥 먹은 만큼 하면 돼요. 뭐, 뭐 저는 어느 자리 가서 운동하니까 닭가슴살 먹고 술은 뭐요? 못 마셔요 이런 건 안 하고요. 술 오늘 먹고 먹은 만큼 내일 두 배로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젊으니까. 네. 자, 나의 외모 중 가장 자신 있는데 한 군데는? 제 외모 중에서요. 눈? 눈? 네. 다 좋지만 눈? 네. 아, 눈. 얼마 전에 또 라섹까지 해서 더 좋아진 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엄마 아빠께 평소 잘 못한 말 중 꼭 하고 싶은 말은?